이거는 마늘 내용이 다르나? 뭐? 또. 이거 의성 마늘 아니지? 응. 그러면은 난지형 마늘이가 요번에는? 그렇구만. 작년에는 한지형 마늘이가 폭망했잖아. 응. 완전 망했잖아. 응. 그래도 요 앞에 밭에서 조금 건졌었는데 응. 지금은 장난 아니다 이거. 응? 야. 이 둘이서 그 다섯 접을 왜 다 먹노? 다섯 접이면 500개가? 500개. 야, 담아 500개. 500개. 한 해 앞에 그러면 250개씩 먹으면 되네. 그래 먹는데 씨도 해야지. 어? 아, 씨알 거 놔둬놔야 되나? 씨알 거 한 대 반. 내년에? 응. 야, 욕심도 많다. 응? 둘이서 무슨? 아, 둘이서 무슨 모자라면 또 사 먹으면 되고. 이만 충분하지 보다. 야, 이 진짜 대박. 마늘, 우리 마늘 좋아하기 때문에 마늘은 실컷 먹을다. 그러면. 대박이요. 내년에는 더 잘 지보시오. 내년은 더 잘 될 기다. 이제 지금부터 미끄럼 이어나. 그래. 이제 토양을 만들어야지. 양파 이것도 봐라. 오긴나 주다 넣는지. 그건 뭐야 이거는? 양 심는 거 아니잖아. 심는 거 맞다 이거밖에. 마늘인 줄 알고 잘못 심은 게 지금 난 거잖아. 딱 깨놓고. 그런 게 어디 있는 거야? 그렇다면서 그래 얘기는. 어, 양파 다 심으려고 했는데 양파 모종을 모두 해가지고. 목구해가 요거 심을 갖고 이건 지저분한데. 지저분해 줄밖에 많다. 밖에 많이 있다고. 응. 가지고 오빠. 어때? 오늘은 뭐 마늘이 컨셉인데. 그럼. 하여튼 올해 마늘 농사 대박이요. 이 양파 이 모종이 없어가 이거 심었는데. 그래도 마늘 잘 됐다고. 양파 모종이 없어서 마늘 심게 됐는데 오히려 마늘이 더 잘 돼가지고 지금 대박이 난 거요. 하여튼 굿. 굿.